포화 레벨 2 시험입니다. 샘플이에요. 샘플 문제인데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응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뱅크 어카운트에서 어레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엘리먼트가 두 개가 있죠. 오브젝트 두 개, 앨리스와 왕의 은행 계좌입니다. 앨리스의 경우에는 금액이 1000, 왕은 3000인데 이 화폐를 발행한 국가가 앨리스는 USA, 그리고 왕은 차이나입니다. 따라서 둘 다 스탠다드 크런시, 둘 다 스탠다드 크런시이긴 하지만은 발행국이 USA이고 차이나이므로 얘는 1000달러와 같고 얘는 3000 위안과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화폐 단위 위안입니다. 그런데 자, 두 명이 지설이에요. 지설 앨리스 왕인데 앨리스가 베이징에서 왕의 가게에서 왕의 가게에서 차를 한 잔 사서 마신 거예요. 그죠?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차, 차 한 잔. 허차라고 얘기하죠. 차를 마신다. 근데 자, 그런 경우 앨리스가 왕에게 차값이 10위안입니다. 10위안. 그러니까 the price of the tea is 10 yuan. 중국 화폐 단위죠. 그죠? 그런데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건 달러예요. 앨리스가 가지고 있는 달러에서 실시간으로 왕에게 10위안을 환전해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전소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환전소죠. 익스체인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익스체인지, 지금 우리 작성이 이렇게 뭐냐니까 Write an exchange program which calculate the price in the fiat currency of the payer. 그러니까 지불하는 사람의 국적 화폐로 환전했어. 10유안을 달러로 환전해야겠죠. 앨리스가 샀으니까. 그런 다음에 앨리스로부터 앨리스의 계좌에서 그 달러만큼을 인출해서 왕의 계좌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deliver 해야 되나요? deliver 혹은 pay. pay the 10 yuan from Alice's account balance죠. 그죠? balance to Wang's balance. Wang's balance. 당연히 지불했으니까 rewrite 해야 되겠죠. rewrite the bank account. 이해되시나요? 그죠? 실시간으로 환전소를 거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앨리스의 달러에서 왕의 위안화 계좌로 10위안만큼을 넘긴다는 거죠. 넘기는 걸 앱을 작성하고 다음에 메시지를 당연히 보여줘야겠죠. 메시지 console로그 해야 됩니다. console log the message. 뭐라고 하느냐니까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앨리스's account the price에서 이게 뭐 들어야 되겠죠? 뭐 달러로 해가지고 얼마, 그죠? 10유안입니다. 그죠? 10유안 10 그리고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유안 유나가 아니라 유안. 그죠? The price was paid from Alice's account. Account balance. 마찬가지 얘기도 뭔가 밸런스 금액이 나와야 되겠죠. 얼마. 그래서 금액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됩니다. 금액이 1000인가요? 1000. 그죠? To Wang's balance. 그죠? 이 금융 정보를 이렇게 마음대로 오픈해서 될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냥 테스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연습이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하는 걸 합시다. 그래서 after the transaction, injection, the balance of Alice is 얼마 또 넣어줘야 되겠죠. 얼마 되고 and the debt of Wang
is 또 얼마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죠? 적기로는 앨리스 자체도 이것도 이렇게 써 해주죠. 그죠? 이렇게 써주고 왕도 마찬가지 이렇게 템플릿 형식으로 불러놓은 걸로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앨리스 써주고 템플릿 에스플로 이런 메시지가 출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제예요. 첫 번째는 잠깐만 이게 너무 긴가요? 좀 줄을 바꿔야겠네. 이것도 너무 긴가요? 줄을 좀 바꿔야겠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차값 10유안을 앨리스의 계좌에서 왕의 계좌로 달러 계좌에서 유아나 계좌로 넘어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러한 작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 그죠?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리졸브가 됐다고 한다면 이러한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콘솔로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플리케이션 한번 작성해보는 것이 레벨 2 이그잼의 샘플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